아무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네네. 저도 몰랐고. 네네. 이건 형사처벌이거든요. 흔히 하다가 벌금 내고 전과자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의 어떤 대비는 하셔야 돼요. 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차이가 되게 많은데 특히 근로 환경, 노무 환경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 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네. 분명히 실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또는 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컨설팅해 주는 입장에서 예. 여러 가지 노무 환경에 대한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제가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직원하고 좀 갈등이 생겨서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근로 노무 문제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커뮤니티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사례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분들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런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몰라요. 아하. 네, 법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한 3년, 4년 전인가요? 그 알바들 구할 때 많이 쓰는 네. 알바 땡땡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근로자 구하는 그 사이트에서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주휴수당 안 주는 사업자는 뭐 나쁜 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아무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네네. 저도 몰랐고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몰랐죠. 근데 그런 게 막 뉴스에 나오면서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알바생을 썼어요. 주말에 바빠가지고 뭐 최저시급 우리나라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으흠. 9,160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그 10시간을 일했어. 으흠. 그러면은 얼마 줘야 돼요? 10배. 10배죠. 91,000. 아, 예. 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거기 주휴수당 그렇게 주면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어.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네. 예.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할 수 있냐? 여기 동네 순대국집 하시는 사장님이 그걸 할 수 있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편적인 거긴 한데 뭐 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지켜야 되는 법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예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문제를 삼고자 하보니 네. 걸려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사업하는 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점점 이런 걸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벌써 저희 알바생들만 봐도 학교 실업계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운대요 이런 거를. 아, 그러니까 더 잘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주휴수당, 퇴직금, 퇴직금 제도도 2010년 전까지는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적용되니까 네. 다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신고당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같은 거는 사실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도 네. 어렵잖아요. 또 써야 되는 어떤 양식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네. 방법도 잘 모르고 근데 사실 근로계약을 하려면 급여 계산부터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급여 계산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주휴수당 같은 게 있으니까 그치.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각종 무슨 수당 무슨 수당이 막 붙어야 되는데 몰라요. 작년 11월 달부터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를 줄 때는 임금 명세서를 줘야 되는데 그 임금 명세서를 줄 때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공제가 됐는지를 정확히 써서 줘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업장이에요. 동네 분식점도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못해요. 본인 그런 스몰 비즈니스 저 자영업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제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는 이걸 줘야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줘야 됩니다. 안 주면 과태료 500만 원 이거예요. 직원 한 명당.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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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뭐 근로계약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국 돌아서서 물게 되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이 네. 이제 빚을 받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걸 문제를 삼으면 사업자를 처벌을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런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하고 현실하고 이 괴리, 그리고 이 어떤 신고했을 때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거. 근데 이게 참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라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정말 문제는 진짜 그거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노무 문제는 제가 아는 게 병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모르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진짜로 큰일 나는 경우가 저는 그나마 양호한 거고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매스컴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대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같은 거 안 쓰면 이건 형사처벌이거든요. 괜히 하다가 전과되고. 그러니까 형사처벌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괜히 하다가 벌금 내고 밀린 거라고 줘야 되고 전과자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좀 힘들지만 좀 알고 지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뭐 맡겨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무 문제는 참 애매한데 이게 다 안 지키고 잘 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근데 현실이 이러니까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네.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역이민을 고려하시고 또 역이민을 와서 한국에서 다시 자리 잡을 때 자영업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께 이제 어떤 기업 환경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조언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뭐 이런 거 다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뭐 OECD 국가 중에 거의 뭐 최상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제일 높은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하고만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뭐 느꼈지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쪽에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근데 좀 우리나라는 빡빡하다. 이 국민성 자체가 경제도. 또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치열하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뭐 언제 어디서든 뭐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굉장히 치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실제로 조금 잘 되면 옆에 똑같은 게 막 생겨나고 막 이런 것도 그렇죠. 너무 치열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는 많이 다른데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좀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네요. 네. 녹록치 않다. 네. 근데 어쨌든 하신다면 이제 제도 부분에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법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미국은 되게 까다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런 차이가 있고.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노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공부는 하셔야겠죠.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맡기면 다 되는 문제이긴 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는 뭐 꼭 한국에서만도 아니고 뭐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사업을 하신다면 어쨌든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건 기본인 거고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야 되는 문제일 거고 네. 이거 외에 이제 이거를 파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많이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면 공통적인 거네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환경이 아주 녹록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 영업적인 네.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럼에도 네, 네. 이제 보면 한국을 떠나서 수십 년을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 막막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떡하죠? 그럴 때는 제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정보의 대칭 시대여서 잘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을 거고 특히 사업하는 데 필요한 뭐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이 네 가지는 제가 잘 저 증명해 왔고 자신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필요하시면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해 가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장시간 이 한국에서의 자영업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또 애로사항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영업의 모든 것
이라는 이 유튜브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는 박세범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